우리가 먹는 곶감은 어떤 과정을 거쳐 먹을 수 있게 되는지 지금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감나무는 유목에서 4년에서 6년 정도 키우면 열매가 열립니다. 2년생 가지에서 열리게 됩니다. 곶감을 생산하기 위해선 첫째로 잘 익은 감나무에 가서 감을 따야겠죠. 익지 않은 생감을 따면 짧은 맛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황금빛으로 물든 잘 익은 감을 딸 겁니다. 감을 딸 때는 온 식구가 같이 협동하여 수확합니다. 높은 곳에 있는 감은 도구를 사용하여 수확합니다. 수확한 감에서 잘 익은 홍신은 바로 시식해 봅니다. 바로 수확한 홍신은 정말 맛있어요. 바로 수확한 감을 둘러보세요. 너무 고봉이야. 어로. 바로 수확한 감은 껍질을 벗겨서 말려야 곶감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감 깎는 데 달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감 깎는 기계보다도 빠르게 감을 깎으십니다. 워낙 빠르게 감을 깎으시니 감 깎는 기계로 테스트도 해봤어요. 1시간에 250개 이상 감을 깎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많은 감을 다 깎은 후 줄에 매달아 놓습니다. 감을 깎은 후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곶감이 됩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곶감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먹는 감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결국 곶감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먹는 곶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을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